아, 이제 바코드 찍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고 바로 앞에 여기가 영빈관이고 대정원은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 영빈관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고 볼 수가 없어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러네요. 여기가 대정원입니다. 대정원. 대정원. 말 그대로 정원이에요. 네, 저쪽에서 쭉 들어와서 본관으로 청와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양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관에 세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상충자 녹지원 가는 길에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위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월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가운데가 다 비어버렸어요. 여기 녹지원입니다. 상충제 가는 길이고요. 아, 사람들이 많고요. 완전히 숲입니다. 나무 높이 거의 한 3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오, 아주 콧대가 우뚝 선 게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자,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국민품으로 관람 신청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하게 되면 홈피가 나옵니다. 거기에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하기를 하면 대표 홈피에서 알림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알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추첨에 당첨이 되면 관람 일자에 맞춰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은 경복궁이나 고궁박물관 경복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시간당 3,000원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경복궁역에 내려서 4번 출구로 나가시면은 청와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가는 길은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아, 드디어 앞쪽에 청와대가 보입니다. 아, 이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바로 앞에 여기 길을 건너서 가야 되나봐요. 이 앞쪽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분수대가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인데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분수대입니다. 저 바로 앞에 있는 이 신호등을 이제 건너면은 청와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구경을 하고 나오는 듯 합니다. 바로 여기가 청와대이고 출입은 저 오른쪽으로 하는가 봅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청와대 국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인증화면을 통해 바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코드 확인이 신원 확인을 위한 바코드 체크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코드 체크를 하고 나서 청와대로 이제 바코드 찍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고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바로 앞에 여기가 영빈관이고 대정원은 오른쪽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영빈관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서 침식만 청와대가 국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국민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관람을 하기 위한 신청하는 방법과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 청와대 구경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